여론조사에는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예. 이게 질문이 아다르고 어드르고 그 뉘앙스에 따라서 네. 그리고 보기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저 국민 여러분이나 이런 시청자분들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그 질문은 어떻게 됐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조금 제가 잘못된 사례로 지적하고 싶은 게 여기 그 여론조사 꽃에서 네. 지난 2월 달에 했던 그런 조사인데요. 네. 이 그래픽도 뭐 제가 조선일보에서 뭐 가져온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이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게 역전당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이거 안 좋은 거 다 얘기해 놓고 그렇죠. 경제 능력을 어떻게 이러면 안 좋다 이러죠. 그렇죠. 이거 뭐 IMF도 안 좋고 일본에도 역전한다 네. 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상당히 유도성 질문이 되죠. 네. 이런 거는 상당히 여론을 왜곡할 수 그렇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네. 저는 무엇보다도 여론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이걸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가 상당히 네. 중요해요. 그리고 요 밑에도 하나 아니 만약에 여기에다가 대통령이 순방 기간 동안에 투자 유치 얼마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럼 높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높게 그렇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뉘앙스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규제하고 어느 정도는 예. 규제하지 못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아.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규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맡기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이런 조사는 문제 있다 없다 그런 걸 평가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조혜진 의원이 여론조사 관리 감독 법안 발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제기됐는데 네. 이것도 원래는 이 여론조사 질문의 문제로 발생됐습니다. 아마 작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네. 작년 추석쯤에 해가지고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뭐 여론조사 N 여론조사인데 네.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아, 탄핵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된 지 몇 달이 됐다고 아. 그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여론조사라는 게 뭐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질문의 자유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 질문이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아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 이런 거 물어볼 만하다 하는 걸 네.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야당의 일부 의원 몇 명이 뭐 탄핵 주장을 하니까 그런 탄핵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가지고 탄핵이 높다 뭐 그런 거를 막 보도하고 아.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질문들이 이제 좀 무리를 일으켰죠. 에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기로 상당히 지금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에이.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조혜진 의원이 아까 발의했던 그런 법안 같은 거는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막 규제하고 그런 거는 좀 반대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상당히 네.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언론사든 뭐 이런 조사기관이 그 여론이 어떤지를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시 알려주는 건데 그거에서 규제를 하다 보면은 그 어느 정도에서 규제하고 말지를 상당히 정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규제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는 이제 좀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자정 기능이 있으면 괜찮을 네. 텐데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네. 그 기관들이 모여서 네. 어떻게 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네. 자체적으로 잘못하는 데가 있으면 징계도 좀 하고 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예.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라고 딱 적시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있잖아요. 예. 여론조사 기관이기보다는 그걸 의뢰하는데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여론조사 기관 자체는 그러니까 막 의뢰하는 곳 그렇죠. 그리고 그 의뢰하는 곳에 주체. 취향에 맞게 여론조사를 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취향이 맞게 아니고 질문을 거기서 이런 식으로 아, 좀 거기서 질문을 할 수 준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은 자체는 스스로 공정해지려고 하지만 네. 의뢰자가 이런 걸 질문해줘라 하면은 네. 거기에 좀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의뢰하는 자체가 이제 그 김어준
그 방송인이 운영하는 그뭐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의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긴 뭐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게 문제지.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공정성 예, 예. 이거를 답보해야죠. 네. 그리고 중립성.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그냥 여론조사 때문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예.